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이 1차 산업에도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처음 열린 농기계 엑스포에서는 사람 없이도 스스로 작업을 하는 자율주행 트랙터를 비롯해서 다양한 인공지능 농기계들이 선보였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트랙터가 천천히 주행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은 타고 있지만 실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경로를 설정해주면 스스로 직진과 선회하며 운전자 없이 무인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국내 한 농기계 제작 전문업체가 선보인 양산형 자율주행 트랙터입니다. 농기계 자율주행 시장은 아직은 시장이 저희는 안 열렸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향후에는 이제 자율주행하고 무인화, 자동화로 갈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로 주목받는 전동화와 자율주행을 주제로 제주에서 처음 농기계 분야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센서가 달린 카메라가 냄새를 분석하고 악취로 판명 날 경우 자동으로 저감재를 살포하는 감지기를 비롯해 수확이 적절한지 야채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작업하는 수확 로봇까지 미래 농업 분야에 상용화될 첨단 기술을 한자리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12월 말 올해 연말까지 모급할 부분 개발이 완료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카메라와 그리고 그 피커라는 로봇 손이 장착이 될 겁니다.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엑스포에선 스마트팜 키트와 다양한 전동 농기구들도 전시되고 농업 분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외 거버넌스 구축 등과 같은 거대 담론회장도 마련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이 속속 농기계와 접목하면서 1차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